안녕하세요.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활동을 통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지요. 카톡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카톡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카톡을 통한 관계의 유지는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강기옥 선생이 카톡으로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의미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기옥 시인의 시에 조산 유현종 소설가가 쓴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의 작품입니다. 책장 안에 넣어두었던 것을 밖으로 내놓으니 제법 그럴듯해 보여 공유했다고 합니다. 잘 공유해 주셨습니다. 22년 전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유튜브에 공유해서 함께 공감을 나누는 것도 또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존재의 의미. 낮은 밤이 있어 소중하고 빛은 어둠이 있어 찬란하고 나는 당신이 있어 생생하다. 밤은 은하가 있어 풍요롭고 어둠은 사색이 있어 의미 있고 당신은 내가 있어 아름답다. 2002년 3월 강기옥의 시에 조산 유현종 쓰다. 낭송은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